제가 저번에 맞췄던 여러분들 그 이제 그 키 작은 선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팀인데 여기 이제 선수 뭐 여러 가지 선수가 있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름이 뭐 둔탁하네요. 네, 뭐 일단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 트레이드 한 번만 좀 하고 좀 바로 출발할 텐데 호카를 트레이드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예. 탑 클래스가 없네. 야, 공만아. 야, 근데 호카가 75억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를 갈아야 되나? 아니면 잠깐만. 메시는 얼마냐? 메시? 57억. 야, 이거 갈자. 이거. 오케이. 16 메시 금카. 아, 맞아. 복귀 유저. 복귀 유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됐고. 복귀 유저 하면 탑 클래스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고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피파를 일주일에 두 번씩은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방학 때는 안 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 5일에서 보라 이틀.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일로는 나도 이렇게 사실 원래는 이제 내가 작년에는 이제 겨울방학 때 어떻게 했냐면 피파를 3, 4일 정도 했어. 그리고 나머지를 보라로 짜서 그렇게 됐는데 근데 또 피파만 너무 많이 하면 걱정이야. 어떻게 방송을 일주일 동안 꾸려갈지. 근데 세 번 하기에는 너무 피파에 또 돈이 많이 들긴 해.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어떤 걸로 보여드려야 될지.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아 1대장 떴다고 두 번 피파해. 그 다음에 두 번 보라해.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다른 BJ랑 합방을 할게요. 제가. 예. 왜냐하면 합동방송을 제가 이제 많이 안 좋아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시청자 많이 떨어지고 했을 때 내가 이제 느꼈단 말이야. 아, 합동방송을 하면서도 내가 이 BJ한테 또 새로 배울 수 있고 그 다음 또 느낀 게 다른 BJ분들도 제 도움을 받고 저도 그분 BJ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형 또 정재형이 누군데요? 정재형이 누군데? 그 누군데 그 새끼가? 예. 창현이는 알죠? 창현이는 아는데 그 누구예요 그게? 예, 그 새끼는 저도 잘 몰라서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BJ들 말고 그 좀 보라 BJ분들하고 좀 합방도 하고 그다음에 여캠분들도 한번 모셔보고 원래 여캠분하고 합방 한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가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방학 때는. 그리고 뭐 초대석도 한번 하고 뭔만 이제 됐지 초대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유상철 형님 초대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렇게 제가 한번 방학 때는 꾸며볼게요. 이거 왜 그러냐? 이거 피파 이렇게 렉 왜 이렇게 심하냐, 미친 새끼들, 이거. 아니, 무슨 선수 바꾸는데 렉이 걸려. 뭔 말인지 알겠나. 오케이. 박정모,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어. 오케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선수 같이 종합 이상. 야,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고. 자, 그리고 자기가 이 선수 이름을 뭐 언급을 못 하겠습니다. 하자삐 선수인데. 자, 이 선수가 사실 엄청 큰 선수거든요. 예. 엄청 큰 선수예요. 물론 이제 키가 큰 선수인데 182cm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정말 큰 선수니까. 몸싸움도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들. 자기가 갖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제가 좀 아니요, 키가 크다고요? 예, 자, 일단 그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한까지 드릴게요. 자, 59억. 자, 이거 먼저 하고 이어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 프로로 가려고. 프로로 안 돼. 프로로 내가 많이 가봤는데 프로가 잘 안 좋아. 프로가 잘 안 좋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좆됐다. 어? 야, 이거 좆됐어. 이거 씨발 스타문커녕 이거 무슨 개수작이냐? 어? 자, 일단 좌센터 호아킨. 그래도 아직은 호아킨이죠. 오랜만입니다. 자, 이 선수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02년 이 선수가 실축하고 이훈재 형님이 이거 한번 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4강에 올라가게 해준 진짜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은인 중에 은인이죠. 자, 그럼 여기에 질라탄이가 매니에 벨기에산 오른쪽 풀백 키가 존나 커요. 190이죠. 자, 일단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항상 상관관계라는 게 있어. 여기에는 이제 풀백이 떠.
보통 윙이 뜨면 여기에 수비하는 풀백이 뜨더라고. 뭐야? 잠시만요, 이거 돈인데? 기다려봐. 그러면 여기에 유벤투스에 이거 금카 하나인데 무조건 금카 각인데? 잠깐만, 그럼 어? 설마 AC 밀라노 이적한 보누스? 그래서 저희는 뭔가 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샤키리를 한번 돌려볼게요. 어, 죄송합니다. 좀 샤키리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 여기에 칸테 샤키리 뜬 거 하한가로 주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굴리트 이런 거 뜨면 하한가로 안 드릴게요. 오늘은 못 드려요, 오늘은. 근데 내가 또 기분파여서 드릴 수도 있어. 잠깐만, 36억. 잠깐만, 그럼 이거 이게 돈이 안 되는데? 야, 이거 무슨 92억이냐? 이거 미친놈이냐, 이거? 잠깐만, 그러면 그러면 하자피를 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샤키리를 돌리자. 야, 하자피를 이거 돌리자.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사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야. 이거 맞춰서 60억 맞춰서 돌릴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이거 2강짜리만 넣으면 되거든요. 2강. 예. 그럼 또 여기서 이제 이런 말 안 써야겠지. 2강 축구 잘하더라. 미리미리 좀 차단 좀 할게요.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 개 심노잼이니까. 나는 오늘 나도 축구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갔어, 진짜로. 야, 근데 오늘 환경이 뛰었냐, 환경이 여러분들? 환경이 요새 존나 열심히 살아, 진짜로. 나 보고 있으면 사실 저도 뿌듯해요, 환경이 보면서. 근데 환경이 또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야, 근데 오늘 뭐 주석 그런 분들도 나오고 그러더만. 이제 저도 한번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르나르도 돌리면 딱 맞다고? 자, 해보자. 자, 2강 이상 8명. 자, 1N, 2N, 3N, 4. 자, 얼마야? 56억. 그럼 2카 2개. 그럼 2강 이상 8명이니까. 그럼 여기서 2명만 더 사면 되네, 2강. 오케이. 자, 그러면 2강짜리를 3억 안에 2개. 오케이, 렛츠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호날두. 4카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3카를 하나 사. 그 다음에 2카를 2개 사야 되니까, 2카는 아무거나 2개. 함사라고 몬테로. 이거 하면 되겠네. 잠깐만, 근데 이게 비쌀 게 뻔하니까, 07 시즌으로 가서, 야, 존나 빠르지 않아? 자, 여기서 2카를 2개 사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BJ 역량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하죠? 너무 빠르죠? 자, 됐고. 뭐라고? 하자피 내가 산다고, 인지기 새끼야? 안 빨아, 미친놈아.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고 1, 2. 야, 59억 9,546억 2억. 자, 지금 됐어? 지금 됐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즐겨보시죠. 자, 거의 꽉 채웠죠, 지금? 네, 꽉 채웠죠, 지금. 자, 야, 근데 이거 누구에게 안 뜨냐? 아, 이거 조망한 것 같은데, 이거? 야, 유리에게 원래 안 떠? 자, 일단 신세계. 자, 노블. 노블이 이제 사실 영어로 하면 소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선수는 이제 태어나서 소설 같은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판타지 소설. 어? 이거야, 여러분들. 예, 기가 막히죠? 이게 비감입니다. 예, 15년 주식 바로 아주 좋았습니다. 아니, 이거 돈이 이거 개 레전드야, 이거 진짜로. 야, 여기서 이건 손해가 아니야. 저거 팔리지도 않아. 오케이, 38억. 그럼 여기서 이걸로 52억 있는데, 루카 토니를 강화를 하면은 이따가 30억이야? 아니, 루카 토니 이거 30억이에요? 난 3억인 줄 알고 이걸로 강화하려 했는데? 나 이거 금카 영입해야 돼, 이거! 아이씨.